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번 주 데이 토론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번 주 소식은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이상한 교통법에 대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재 법으로는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예, 등은 이제, 뭐죠? 이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법상으로는 이제 오토바이에 원동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이제 뭐 제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 시속이 자전거보다도 느린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설사 속도가 더 나오더라도 그 속도를 내고 다닐 수도 없고요. 예, 그 속도를 내면은 사람이 제어를 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속도로다가 달릴 수가 없는데 그걸 차 도로에서 다닐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인도로 다니기에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또 자전거 도로는 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은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야, 한 이제 한 공원에서는 이제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타고 다닐 시에 벌금 5만 원을 지불하게끔 하는 규정도 만들었는데, 자전거도 되고 자동차도 들어와도 되는데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는 들어와서 안 된다. 이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고요. 예. 그러니까 자전거는 이제 사람의 인력으로다가 시속 20km 이상, 빠르면 30km 이상도 달릴 수가 있는데,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의 경우는 그 속도에 비슷하게 가는 제품들도 있지만, 두 발로 가는 전동 휠의 경우 그 정도 속도를 내려면 어느 정도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고, 그 이하의 속도로 달릴 수밖에 없고, 한 10km 이내로다가, 예, 아마추어의 경우,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처럼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자전거만큼 내는 게 한계지 그 이상을 낼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오히려 자전거는 이제 다리를 굴리다 보면은 오버해서 굴릴 수가 있는 건데, 속도는 이제 자기가 불편한 게 없단 말이에요. 다리는 이제 힘들다 보니까 힘들고 땀나고 하다 보니까 빨리 가자라는 식으로 다 다리를 돌리다 보면 오버런이 돼서 앞으로 더 갈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자기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다가 빠른 것 같으면 스탑을 할 그 민첩성이 조금 더 빠르다는 거죠. 예, 여기서 그냥 다 조작을 하면 되니까. 그 다리로다가 속도를 내나 속도는? 뭐 아무튼 간에 말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자전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 불편한 상태에서 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그리고 제한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동 킥보드가 정말 뭐 100만 원 정도의 전동 킥보드가 아니고서는 시속 한 30, 40밖에 안 나오고, 40도 몸무게에 따라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40kg가 나올 수도 있는데, 몸무게가 80kg 이상만 되더라도 예, 40kg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뭐 80만원, 100만원, 그 정도 선의 킥보드가 아니라 저가 형태의 20만원, 30만원, 요 정도 킥보드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예. 뭐 20만원, 30만원 돈, 또는 비싸봤자 40만원 돈의 이제 저가 킥보드의 경우는 시속 20, 30km 정도인데, 30km도 몸무게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리고 그 정도 저가 이제 킥보드의 경우는 중량이 또 이제 80kg 이하입니다. 예, 거의. 예. 그러니까 80kg 이상인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없고요. 예, 80kg 이하인 사람이 타더라도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떻게 본다면은 자전거보다 위험하다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킥보드에 부딪히는 거와 자전거에 부딪히는 거를 비교할 때 킥보드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자전거에 부딪히는 게 더 위험합니다. 사람이 봤을 때. 왜냐하면 더 딱딱하고, 킥보드는 부서질 수가 있는데, 전동 킥보드가. 예. 근데 자전거는 웬만하면 안 부서지거든요. 그 몸통이. 예. 그 몸통은 엄청 딱딱해요. 전동 킥보드의 몸통과 자전거의 몸통을 비교했을 때, 전동 킥보드는 플라스틱이
뭐 발판은 뭐 밑에는 약간의 플라스틱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자전거의 경우는 몸통이 다 쇠잖아요. 알루미늄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면에서 사람과 부딪힌다고 가정할 때 전동 킥보드가 높이도 더 낮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동 킥보드가 더 위험하다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전동휠은 더 그렇습니다. 예. 전동휠이 사람에 부딪히면은 자전거보다 더 심하게 다칠 확률은 없고요. 다만 그걸 타고 가던 사람하고 부딪혀서 다칠 수는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다치는 게 쇠나 알루미늄에 부딪혀서 다치는 것보다는 덜 다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뭐 특정 나라의 경우는 이제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제 전동휠은 잘 모르겠고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제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이제 원동기 면허증을 따게끔 해가지고 보호 장비까지 착용해서 타고 다니게끔 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속도가 40, 50 이상 나온다고 가정할 때는 그래도 그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오토바이를 감안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량에 따라서 만약에 속도가 20에서 30밖에 나오지 않는다, 30도 최고 구속이 30이다라고 가정할 때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자전거나 이제 뭐 그런 종류로 면허증이 불필요한 것으로 좀 보이고,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겠는데, 그것도 이제 자전거에 비해서는 덜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전거보다는 오히려 전동 킥보드가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전동 킥보 이제 미성년자분들도 시속이 빠른 게 아닐 경우에는 탈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속이 40에서 50km 이상이 나오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40km 이상이 나오는 종류의 경우는 이제 오토바이로 분류를 하고, 시속이 한 20, 30km밖에 안 나온다 하면 그거는 이제 자전거로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일단은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이 지금 원활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판매는 되는데 규칙상으로는 타고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단속을 거의 안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데 만약에 단속을 일일이 다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인도에서 탈 수가 없고요. 또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가 없고, 차 도로에서도 위험하다고 뭐 타지 말아라. 근데 규정상으로만 따지면은 차 도로에서만 타야 된다. 그러면 차가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차 도로 그게 다녀도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제 자전거 도로, 예, 그리고 부득이하게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차 도로, 이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나 이제 인도를 가끔 이렇게 오르막길, 내리막길 같은 그런 곳 이제 갈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제 뭐 자전거 도로가 있더라도 이제 경계선 같은 부분이 좀 미미할 경우에는 잠깐 동안 이제 피하기 위해서, 자전거나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인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뭐 이런 규정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통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혹시 교통비를 예. 교통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근데 어차피 그게 있더라도 교통을 이제 버스나 택시 타실 분들은 택시 타고 버스 타요. 예. 왜냐하면 배터리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허용을 했으면은 타고는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허용 규정이 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마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단속을 잘안할 겁니다. 근데 공원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탈 거면 공원에서 타야지, 그거를 뭐 학교 근처나 예, 차 도로 또는 인도 이런 데보다는 차라리 공원에서 타는 게더전 도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출퇴근용으로다가 타기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은 출퇴근길보다는 공원에서 타는 게 저는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다가
공원에서는 그 공원 내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벌금을 내게끔 이 규정을 세웠다는 게, 어떤 게더 시민을 위한 안정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원에 나오신 분들만을 위해서 규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시민들의 편리,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 거기서 탈수 없으면 또 다른 곳에서 탈 수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 공원에서 몇번탈 거를 다른 공간에서 더 타다 보면 오히려 더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원에서 타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시민들의 안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제 위험을 부추기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빨리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킥보드나 휠을 어디서 타야 될까? 근데 그 규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단속을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는 거를 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규정이 뭐몇 년도에 생기고 몇 월에 생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모르는데 발표도 안한 상태예요. 언제까지 규정을 만들겠다 뭐 얘기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사놓은 거를 몇백 대고 몇천 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 텐데 그거를 뭐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단속을 자제를 해야 된다. 정말 너무 위험한 차도로를 제외하고는 정말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단속을 자제를 하고 예, 그리고 하루빨리 이제 규정을 만들고 그 전까지는 규정을 자제를 하고 예 그리고 좀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오히려 이제 그좀 제한을 둔 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에서 한몇번탈 거를 굳이 다른 곳에서 탈라고 이제 장소를 옮기다 보면 그 가정에서 오히려 어린이, 여성, 노약자 이런 분들을 더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공원은 크잖아요. 그러면은 피할 공간이 있는데 좁고 불편한 데를 오히려 이제 사람들 없다라고 생각하고 찾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공원 관계자분들이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